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크가 요즘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겠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MSA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얹을 때 독립된 공간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물론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도크가 또 오픈소스인데다가 많이 쓰이고 있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MSA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어떤 연계성 또는 다른 토픽과 연결고리들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도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가 왜 자꾸 회자되고 모의고사에 나오고 계속 언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실전 시험에도 자꾸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죠.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컨테이너라는 놈은 독립된 실행 공간입니다. 얘는 독립된 실행 공간. 독립된 실행 공간이 바로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즉, 독립된 실행 공간을 구성하는 가상화 플랫폼. 그것도 오픈소스다. 그게 바로 도커입니다. 원래 태동은 리눅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LXC. 도크는 도커 클라이언트와 도커 이미지, 그 다음에 도커 데몬, 도커 레지스트리, 도커 네트워크와 오케스트레이션 및 모니터링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고래 모양이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얘는 컨테이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 위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죠. 이 컨테이너 각각이 독립된 런타임 공간입니다. 일종의 인스턴스죠. 각각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픈소스이면서 가상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도커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커의 구성 요소 그림을 보시면 크게 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 호스트가 있고 레지스트리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각각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또는 리모트 API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도커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트는 실제 도크 이미지를 개별 컨테이너로 인스턴스화 시켜서 구동되게 해주는, 런타임 객체를 구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지스트리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도크 이미지를 생성해서 레지스트리로 올려주면, 그걸 이제 도커 푸시라고 하는데요. 올려주면,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호스트로 다운로드해서 데몬이나 이런 엔진을 구성한 다음에 컨테이너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면요. 뭐 답안지 요즘 와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도커 클라이언트는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 데몬과 상호작용하는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즉,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데몬과, 여기 있죠, 데몬? 데몬과 상호작용하는 바이너리 파일이면서 CLI 또는 리모트 API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커 이미지는 필요한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또는 소스를 설치한 뒤에 파일로 만든 것입니다.
상태값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이미지 형태죠. 이 베이스 이미지와 도크 이미지로 구분된다는 것, 도크 이미지는. 도크 이미지는 이리 올라가죠. 이게 바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다 포함된다는 거죠. 들어간 데 파일로 만들어진 것, 떨궈진 것, 그걸 이미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독립된 공간에 할당해서 실행한 런타임 객체입니다. 즉, 도커 컨테이너, 컨테이너라는 용어 자체가 독립된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마치 부두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를 생각하십시오. 그 각각의 컨테이너는 독립된 공간이죠. 그 독립된 공간에 할당을 하는 런타임 객체다. 런타임 객체가 키워드예요. 컨테이너의 키워드. 도커 데모는 호스트에 설치되어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게 되고, 뭐와 상호작용하냐면 CLI나 리모트 API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상호작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하고, 도커 레지스트리는 도커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게 제공된 공간입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그냥 저장 공간입니다. 저장 공간. 저장 공간입니다. 도커 레지스트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공유하고 실행 환경을 구축한다는 거죠. 개발자가 도커 이미지를 도커 레지스트에 업로드해주면 시스템 담당자는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도커풀입니다. 도커풀. 도커풀에서 필요한 환경에 구성한다는 거고요. 도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터널을 통해서 다른 호스트 간의 컨테이너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컨테이너 간 다른 호스트, 즉 호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N개 호스트가 있을 수 있죠. 이 여러 개 호스트 간 또는 컨테이너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네트워크 오버레이 기술을 활용한 가상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네트워크 오버레이 기술 키워드, 가상 네트워크 환경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꼭 써야 돼요. 오케스트레이션은 도커 컴포즈, 스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가 그 오픈소스 기반의 중요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통해 멀티 컨테이너를 조직화하고 연결하는 기능으로 MSA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로드 밸런싱, 오케스트레이션의 주요한 역할은 가용성과 로드 밸런싱 기능입니다. 우리 예전 같으면 스탠드 올론 서버에서 주로 동작되는 모노리틱 구성에서는 주로 L4 같은 스위치를 썼죠. 스위치를 써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크 오케스트레이션이 그런 역할을 한다. 즉,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은 가용성과 로드 밸런싱이 주요 핵심이다. 그러면 이러한 도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도크를 활용해서 배포를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크가 2교시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4달락쯤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를 어떻게 도커에 활용하느냐 하는 걸 써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커가 요즘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어주는 작업도 아주 중요하다. 어쩌면 시험 문제가 두 개를 엮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엮어서 내게 되면 도커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눈치를 채기 때문에 그런 제가 볼 땐 바람직한 시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만약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쓸 게 무궁무진해요. 쓸 게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가상화 기술에는 도커를 써야 되고 또 서비스 쪽에는 CI/CD를 써야 되죠. DevOps를 써야 되죠. AOP, EDA, DDD,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에 또 쿠버네티스 엮어줘야 되죠. 그 다음 폴리그랏, 서비스 게이트웨이, 스킵 브레이커, 스케일 큐브, 쓸 게 무궁무진한 게 많은 게 MSA예요. 그래서 MSA는 따로 제가 별지를 통해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도커가 시험에 나오면 MSA하고 엮어서 한 꼭지는 조금 써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커는 이미지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유연하게 실행 가능하고
컨테이너라는 표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배포가 진행되므로 역동성, 상호 같다는 거죠. 역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다양한 환경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도크 파일을 먼저 만들어요. 도크 파일에서 도크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요. 이 이미지 안에는 소스 코드도 있고 프로세스 각종 실행하는 환경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도크 푸시를 통해서 어디다가 요 레지스트리에다가 도크 푸시를 통해서 이거 다 외우게 돼요. 도크 푸시를 통해서 도크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저장하면 여기는 주로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자가 도크 푸시를 해서 도크 레지스트리에 넣어주면 여기에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도크풀을 통해서 각각 호스트별로 N개의 호스트에 대해서 각각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한 개의 호스트 안에 여러 컨테이너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구성을 갖는다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이미지 생성, 이미지 기반의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때문에 원천 소스에는 이미지의 생성과 저장 과정이 필요하다. 도커 파일을 이용한다. 도커 파일을 도커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할 때뭐 쓴다고 했죠? 도커 푸시를 하죠. 도커 레지스트리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다운로드는 업로드한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부터 운영 수행하는 호스트로 다운로드할 때 도커 다운이 아니라 도커 풀입니다. 풀 끄집어낸다. 푸시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실행, 내려받은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조합이 많아질 경우 도커 컴포즈를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설정 값과 의존 확인하여 실행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커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고, 도커의 구성 요소 설명드린 거, 이 그림 안에 대부분 들어있죠? 설명드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커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